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주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청남도경찰청 장은효 경장입니다.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는 시간.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. 지난 10월 아침 시간대 아산의 한 도로. 블랙박스 차량이 우회전해 본선에 합류하는데요. 그 순간 유턴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. 유턴 구간에서는 항상 주변 차량의 흐름을 확인하고 주의해서 유턴해야 합니다. 비보호 유턴을 하다 비보호 우회전 차량과 사고 시 과실 비율이 불리하게 적용됩니다. 신호를 받고 직진하거나 좌회전하는 차량과의 사고는 더욱 불리할 수 있습니다.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죠. 지난 9월 저녁 시간대 논산의 한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. 전방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확인되는데요. 중앙선을 넘더니 그대로 블랙박스 차량에 부딪힙니다. 야간 운전은 시야가 제한적인 만큼 과속은 금물이며 좌우회전 시 반대편 차선을 잘 살피면서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.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. 지난 12월 예산의 한 도로에서 있었던 암행 단속 영상입니다. 교차로 적색 신호에 암행 순찰차가 대기 중인데요. 트럭 한 대가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합니다. 암행 순찰차가 바로 뒤쫓기 시작하는데요. 얼마 못 가 신호 위반으로 단속됩니다. 법규를 잘 지키면서 안전운전을 한다면 불시에 나타나는 암행 순찰차를 만날 일은 없을 겁니다. 사고의 위험도 그만큼 줄어들겠죠. 언제 어디서나 안전운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.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장은효 경장이었습니다.